뭐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. 이렇게 죽순이라는 말 쓰잖아요. 가면 항상 있는 분이 장필순 선배님이셨다고. 죽순이 중에 하나였죠. 진짜. 동아기의 사운드가 좀 특별했던 거는 네. 동아기의 식구들은 다 누나가 플러스를 해줬어. 진짜. 네. 그러니까 안개 같은 목소리가 그냥 뒤에 깔리는 볼륨감이 다. 아, 저는 같은 기획사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. 장필순 씨 그런 느낌에서 왜 우리 그냥 요리 같은 거 할 때 뭐 마법의 버릇 시키고 해가지고 맛없으면 라면 스프 넣으면 다 괜찮아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노래하고 노래가 좀 약하고 뭐하다 그러면 필수나 그런 부분은 아, 장필순을 뿌리면 예 네. 그냥 뿌리면 다 괜찮았어요. 스튜디오에 있을 때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빠들이 녹음하면 거기 가서 짜장면 먹고 아, 짜장면이 약했어. 짜장면을 짬뽕 먹고 받고. 진짜 그때는 녹음 오면 많이 놀러 왔어요. 놀러 왔다가 네. 야 일로 와 나와 나와 그래가지고 네. 가서 코러스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맞아. 어 그리고 서로 그때 스튜디오가 위아래로 있었으니까 지나가다가 야 너 가냐 어, 여기 있네.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. 오가면서 이제 품앗이로 그래. 음악을 했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. 아 진짜 동아기에게 특징이 우리 서로 같이 세션해주고 서로 움직이고 품앗이가 많아. 무대에서 심지어 같이 세션으로 가수인데도 와서 그냥 연주하면서 노래해주고 그런 걸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곡을 줘도 곡비를 받지도 않고. 코러스를 해도 코러스비를 받지도 않고 멀리 안 보고 가까이 이렇게 봐도 재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손을 벌리게 되더라고요. 되게 좁은 범위인데 되게 알찬 그런 뮤지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들이 더 좋게 포장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서로 영향을 받는데 서로 선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이제 품앗이지 네. 그게 가장 큰 에너지가 아니었나 코러스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 김현식 씨가 코러스 한 거는 모르시죠? 어 제가 부른 뷰티풀이라는 어, 나 그 노래 잘 불러요 근데 그리고 빛가수금이 이제 1집 앨범을 녹음하는데 현식이 형이 쓱 뭐 하나 이렇게 보러 오셨다가 자 이거 내가 코러스 할게 그러더니 현식이 형이 들어와서 코러스를 하셨어요.